열왕기하 구약성경 561페이지. 구약성경 561페이지. 네, 그리고 지금 찍으세요. 오케이.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561페이지예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시되 청하겠는데 너는 여기 머물러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하늘에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상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리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있음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널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네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영감이 성령의 역사심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느니라. 이르시되 네가 어른이를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냐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봐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몸을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네이까 하고 그도 물로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영감이 마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주여. 우리는 땅에 있으므로 잠잠하시고 아멘.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듣기는 속히하고 네,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께서 그가 털을 깎는 자 앞에 양이 잠잠함과 같이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요 아버지 음성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의 입을 열지 않았고 오직 아버지의 명령과 계명에 순종하심으로 잠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경건이 뭐냐? 바로 입술에 재갈을 먹이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모함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경건은 뭐냐? 그냥 바보같이 가만히 있는 게 경건인 거예요.
그거를 막 따지고 그거를 막 응?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그거가 경건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높은 경건의 수준에 이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신의 성품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믿음의 길 믿음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었을 때 하나님의 덕을 알게 됩니다. 덕에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지식.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 영감이며 무엇이 영광이고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무익한 것을 알아야 이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깨달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명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네 깨달음이 그러니까 좋은 밭에 숨겨졌다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예, 인내함으로 바로 결실을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깨달음이, 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그 말씀의 지식이 있기를 근데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 말씀 사역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사망의 길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한테 깨달음 내가 깨달음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깨달음이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깨달음이 그래서 때 이 마음이 뜨고 마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딱 걸어가는데 엠마오의 제자들을 만나셔가지고 말씀을 막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들이 함께 나누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냐더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뜨거워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뜨거움이 기쁨이고요. 그 뜨거움이 열정이며 그 뜨거움이 평강이에요. 그런 뜨거움이 있어야 기도하고 전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이 아주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뭐라 그랬죠?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라 그러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뺏으라 그러면 겉옷을 주라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왜 했나 그거를 깨닫고 이해 언더스탠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더스탠드를 해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언더스탠드 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우리가 이 영감 이 영감을 하나님은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과 다투고 싸우잖아요 바로 영감이 날라갑니다. 은혜 그럼 은혜가 떨어지는 다투고 싸우고 노하는 순간에 이게 영감이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감이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차라리 네가 뺨을 두 대 맞고 말지 영감은 빼앗기지 마라 은혜는 빼앗기지 마라 믿음은 빼앗기지 마라 주님의 음성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을 침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모세가 화를 낼 때 자기가 드러나니 모세라는 사람이 드러나니 모세라는 사람이 드러난 순간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저쪽에 그냥 구겨져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드러내는 순간에 하나님은 저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럼 계속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건데 모세가 화를 내는 순간에 하나님을 저기.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한 마디 하더라도 화를 내더라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 안에 우리가 우리 집에 어떤 귀한 손님 오시면 다들 막 조용히 하라고 하잖아요. 애들도 막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요. 왜? 귀한 손님 오셨기 때문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막 애들 막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말 다 듣게 하려고 사람이 그냥 돈 줘가지고 가서 놀라고 그러고. 왜? 귀한 손님이 왔기 때문에 잡음이 나면 안 되네. 애들이 막 떠들어서라도 안 되고. 왜? 왜? 귀한 손님이 왔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걱정하고 그러시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근데 말씀을 무시해. 말씀의 권위를 줘요. 권위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고 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감사한 걸 하나님께 아뢰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 무시해버려. 아니 그건 그거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영감이에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줬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권위를 준 그 말씀을 통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기분에 우리의 감정의 거리, 우리 감정이 상해버리면 하나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상해버리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뭐야? 감정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감정. 그러므로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영은 뭐냐? 하늘나라가 영계예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영이세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흙으로 갑니다.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으로 가요. 근데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거룩함을 받았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셨는데도 얼마나 흙으로 돌아가는 이 육신을 위하여 얼마나 사는지 몰라요. 영혼을 위하여 살고요. 영혼을 막 삼아놓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삼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엘리사가요. 와 지금 막 동료들이 세 번씩이나 말로 하고 그리고 엘리야도 야 나 하나님께 나 부르시는 데 가라. 그래도 끝까지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잖아요. 왜 쫓아갑니까? 영감을 삼아 영감을 그가 무슨 엘리야 무슨 재산을 삼은 것도 아니고 무슨 엘리야의 무슨 명예를 삼은 것도 아니고 영감을 주셔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병거며 이스라엘의 마병인데 당신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면은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영감 이스라엘을 살릴 영감
민족을 살 영감을 구했다.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만 팔만 너 왜 그러냐, 왜 그만 쫓아다니라 하고 말을 했지만 끝까지 엘리사가 쫓아갑니다. 그렇게 영감을, 은혜를, 말씀을, 생명을 삼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막 돈을 삼아요. 돈을 삼아. 돈은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돈은. 인생은요, 그냥 먹을 거 있으면 그거 된 거예요. 더 이상 구하지 마세요. 모세 선생님. 더 이상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먹을 거 있으면 된 거예요. 먹을 거. 예수님이 그, 이 디모데후서에 기록돼 있잖아요.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권위를 주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말씀이 있는데 말씀은 따로, 나는 왜 그러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 근데 세상 사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세상을 쫓아갈 거냐? 말씀을 쫓아갈 거냐? 말씀으로 쫓아가는 사람이 많다면 좀 쉬울 거예요. 근데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다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어머, 이 사람도 이렇게 살고 저 사람 김집사, 김장로, 뭐 보니까 뭐 김목사인데 그렇게 사시는데 나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냥. 넓은 길로 가는 거는 사망의 길이에요. 좁은 길로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말씀을. 사람은요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요. 부끄러움을 가리면 되고요. 그리고 냄새 안 나게 샤워하면 되고, 그리고 하루에 두 끼니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세 끼니 먹을 필요 없겠더라고요. 세 끼니 먹으면 괜히 거북하기만 하고, 하루에 한 번만 좀 잘 먹으면 되고, 한 번만 하루에 한 번만 좀 잘 먹고 나머지 그냥 두 끼는 넘어가든지 말든지 한 번만 잘 먹으면 되고. 근데 그거 꼭 세 끼를 챙겨 먹으려고 남들 하는 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좁은 길을 가시고 그 대신 영광과 은혜와 생명을 사모하시기를 예수 교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냥 가볍게 듣지 마세요. 왜 그러냐, 지금은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갈 때보다, 예수님 오셔서 열두 제자를 부를 때보다 지금은 더 악한 때고요, 더 중요한 때예요. 그러므로 엘리사가 모든 걸 모르고 엘리야를 사모해서 영감으로서 쫓아갔던 것보다, 열두 제자가 다 모르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보다, 바울이 그렇게 모든 것을 배설문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것보다 지금은 더 중요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뒤로 물러갈 게 없어요. 죽더라도 그냥 가다가 죽는 거.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영감 좀 터, 인생을 좀 터. 아니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나까지 평범하게 살라고? 엄청 많아요. 평범하게 살라고 하는 사람도, 돈 벌라고 하는 사람, 과장 되려고, 부장 되려고 하는 사람, 좋은 차 살라고 하는 사람, 왜 나도 그렇게 살라고 그래요? 귀하지만 완전히 이 성령께 사로잡혀요. 완전히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엘리야같이, 엘리사같이, 바울같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 인생이 아깝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얼마나. 아낄 게 없어요. 아낄 게.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그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시 않겠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자기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때. 우리 인생이 뭡니까? 이 목숨이 이게 뭡니까? 별거 아니에요. 이거를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것 같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번제로 드리신 것 같이 이제는 그 번제단에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헌신과 작정이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제 감당하는 그래야 감당할 정도로 지금이 그렇게 아깝니다. 지금 엘리사가 얼마나 삼합니까? 목숨을 걸고 삼하는데 지금 그런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삼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는 겁니다. 그렇게 삼함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위해서는 운동을 하지만 우리 영혼을 해야 기도하고 영혼을 해야 전도하냐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하루에 3끼 꼬박꼬박 먹는데 이 땅에서 시집갈 걸 위해는 그렇게 돈을 준비하고 또 세입을 하는데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조금 이제 야 이거 좀 금식증 할게 금식증. 왜 예수님이 기도와 금식에 이런 일가 나갈 수가 없느냐 그랬잖아요. 지금 전도팀이 얼마나 늘었는지 그러니까 전도 가자 그럼 10명이요 얼마나 놀라운지 어떻게 날마다 전도하는 전도팀이 하루에 10명씩 모입니다. 그래서 야 지금은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에 더욱더 정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와 금식이에요. 근데 금식 40일 금식 기도하기인지 모르겠고 하루에 한 끼 금식 하루에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정말요 지금 하나님께서 막 쏟아부어 주시는데 다른 분은 마시고 루디오전자 좀 하셔. 하루에 한 끼 정도 하셔도 끝도 없죠. 하루에 한 끼 정도 금식 이렇게 저기 누구 모세형제도 하셔. 그 금식은 영감을 위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위하여 그냥 하루 학교에서 금식하는 거예요. 아침을 하시든지 저녁을 하든지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권능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영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신 거에 그 갑절로 정말 갑절로 역사하셨어요. 엘리사가 얼마나 영감이 그 충만했는지 그리고 엘리사를 통하여 그 타락한 북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그때보다 지금은 더 타락하고 배도하는 때며 지금은 바로 마지막 사탄 마귀 귀신이 자기를 정면에 드러내는 이때에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사명에 집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엘리사한테 배워야 돼요. 얼마나 이가 사모합니까?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근데 결국은 그가 그렇게 영감을 받잖아요. 우리 육체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를 쫓아갈 거냐 아니면 우리가 영혼을 쫓아갈 거냐 도저히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네, 갈라디아서 말씀 보고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갈라디아 신약성경이요. 신약성경 페이지를 보세요. 찾기 어려우시니까 309페이지. 네. 영감이 뭔가는 걸 좀 알려드릴게요. 영감이 뭔가. 갈라디아 309페이지. 그러니까 신약성경 309페이지예요. 신약성경 5장 16절. 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야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두 가지를요 우리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육체를 쫓아가든지 성령 쫓아 둘째 하나예요. 두 개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시면 육신의 수욕을 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두 가지를 절대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되는 거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며 육체의 일은 분명하고 현저한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언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니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할 것이요. 요것이 바로 육신의 일이에요. 요것 가운데 하나라도 걸리면 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면요 이렇게 사람을 노엽게 한대요. 그리고 또 투기, 시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영감의 핵심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나는 사랑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